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덕순애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덕순애. 근데 여기는 꽃분이네. 네, 덕순이 저희 조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지. 같은 그러면. 그럼 여기가 관련이 돼 있는 데구나. 네. 그래서 다들 여기로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는 저기 밑에서 덕분이네부터 갔거든요. 덕분에. 아, 덕분에 시장 치는 여기 포스터 있고. 오, 태영 씨도 그러면 다녀오신. 어, 미션을 우리 내가 들고 있어요. 아이고, 찾아왔네.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미션을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아유, 여기 예.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친절하게 또 봉투까지 직접 열어주시네. 우리가 열을 뺐어야 되는 건데. 아, 네, 좋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 또 야, 또 뭐야? 부산사진대관 허양군 사진대관. 여기도 혹시 아, 여기는 아실 거야. 예. 그죠? 아시죠? 아시는 눈치세요 지금 딱. 아시죠? 아시는데 네, 거짓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화에 나온 사진관집이네. 그죠? 사진관. 아, 저 모르겠다. 아, 아시면서 아시네. 거기 찾아야 되는 거 찾아가시면 돼요. 부산 사진대관 허양군. 그러면 그것만 알려주세요. 국제시장 안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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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장사 몇 년 하셨어요 여기? 오래 했어요. 오래 하신. 네. 데뷔하셔도 되겠는데요. 절대. 일단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래도 첫 번째 미션을 찾았네. 네. 찾았어요. 예. 클리어 했으니까. 예, 좋아요. 그럼 우리의 네. 꽃부인의 이 덕순에에서 찾은 두 번째 히트입니다. 부산. 사진대관 허양군. 이걸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같기도 하지만 또 책 같기도 해요. 부산의 사진을 대관 큰 대자에 볼관자를 해서 보통 옛날 관광사진집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거든요. 사진관인데 네. 사진관이 이 집이 커서 큰 집이었어. 그게 사진대관이지. 제 바람은 음식집 이름이었으면 좋겠네요. 어우, 진짜. 역시 이것도 뭐 여쭤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메밀맛집 사진대관. 예, 방면집 딱. 아, 여기 여쭤보면 다 아실 거야. 네. 우리가 찾던 데야. 우리 여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네. 그 미션을 가면서 먹어야죠. 받은 돈이 있으니까 네. 먹읍시다. 우리 어떻게 많네. 많아요. 와. 막걸리면 뭐 잔치 무슨 비빔당면. 아, 아 여기는 좋다. 비빔당면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요. 일단 부산의 면 요리하면 밀면만 있는 밀면. 거라거든요. 밀면은 야. 맛있다. 아, 떡볶이 먹어봤잖아. 단짠국수 맛도 나고. 그래. 단짠국수 맛도 나고. 양념장이 달짝 지근하니. 맛있다. 사람들, 이모, 여기 알아요? 화양관. 어딘지 아세요? 아, 진짜요? 아, 아실 줄 알고 여기서 당면 먹었네. 돈 이리 줘요. 돈 이리 줘. 이거는 사진관은 아닌 것 같고 네. 대관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전체 풍경을 찍은 그림이나 사진을 얘기할 때 보통 대관이라 하거든요. 대관. 큰 대자에 볼관자. 아, 이러니까 사진관이라니까. 사진관인데 엄청 큰 네. 집이야. 일단 한번 아니라니까. 책방이나 뭐 서점을 한번 찾아서 그럼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라니까. 에이, 이거 지금 사진대관 이거 사진관이라니까. 아, 근데 아까 짜장면 집이 뭐뭐 관이었어요 또. 아, 그죠? 네, 그렇죠. 관이에요. 그럼 제가 틀리면 오늘 저녁을 살 테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오, 이런 마치 저기 작가님께 다 맞는 말 같잖아. 아, 관이 맞겠네. 이
골목은 네. 예전에 이제 전쟁 시절에 네. 학교들이 서울이나 경기에서 다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아, 수요가 많잖아 책에 대한 선책방 공동이 만들어졌는데 마침 그때 아, 이게 재밌겠다. 네, 여기 다 책방이네요. 이게 선책방 아, 이게 골목이에요. 선책방 골목? 네, 마침 또 미군 부대에서 잡지나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와, 아마 역사가 한번, 엄청 오래됐겠구만. 네, 지금 네. 워낙 오래된 이제 고서점. 워낙 오래된 그 중고책 서점 네. 골목이다 보니까 좀 좁아요. 우리 한번 나눠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그래, 네, 네. 그러면 나랑 위해서. 파비앙이랑 이렇게 둘둘 네. 갑시다. 아, 네. 네. 나 파비앙이랑 가볼게. 오케이. 저랑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찾을 우리가 찾아내자, 파비앙. 먼저, 먼저 찾아야 돼요, 네. 무조건. 우리가, 아, 봉 작가님을 신뢰하면. 자. 얘들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니네 학교에서 뭐 미션 하는 거야? 예. 어, 무슨 미션? 우리도 미션 하는 건데. 니네 무슨 미션이야? 아, 진로 체험 활동하는 거구나. 아, 그래. 야, 니네 혹시 만약에 통일되면 니네 북한 어디 가보고 싶냐? 아, 그 백두산이요. 백두산. 백두산. 아. 어디? 너는? 평양. 평양. 평양 왜? 냉면 너 냉면 먹으려고. 때문에 그러지? 응. 어. 아, 그래. 다 냉면 먹고 싶어 하는구나. 백두산, 평양 또 어디 가고 싶어? 금강산이요. 어디? 금강산. 금강산. 그렇지. 어, 여기 여쭤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쭤봐야 되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흑백 사진관이에요? 네, 네, 네. 서점도 하면서? 네, 서점 책도 판매하고. 네. 그럼 선생님 잘 됐다. 혹시 네. 이거 부산 사진대관 이거 아세요? 혹시? 어,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우리는 사진대관이라고 해서 여기 뭔가 힌트가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네. 우리는 추억을 만들자. 그럼 괜찮으세요? 네네, 제가 준비해서 바로 해드릴게요. 우리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흑백 사진. 좋아요. 자, 서로 한번 바라볼게요. 하하하하. 우리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 책을 펼쳐서 읽고 계셔야죠. 이렇게 펼쳐보시면 아. 되고. 자, 읽고 계시다가 이제 저를 보시고 또 활짝 웃다가 하나, 둘, 셋. 오피!